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를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네, 세라비오 통기타 3단 중에서 저보다 쬐 실력이 딸리긴 하지만 가벼운 목소리 김창모군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일락꽃 향기를 흩날리며 긴 머리에 웃음 짓네 노란 스카프의 승려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여기 뭐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저... 네? 아니에요. 우습게도 그때 난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태어난 건 그녀를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기 위해서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아!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어.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들의 연인이 도착했거든. 어? 왔구나. 한판 해야지. 무조건 이나 표 만드나. 이나 형이 먼저 찜한 걸 동욱이 형이 뺏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아니 같이 주문했다잖아. 아니야. 동욱이 형은 무조건 이나 형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한다고. 뭐? 위험해! 야, 뭐해? 몇 번이나 그녀를 놓쳤던 그날 나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다. 아, 한 잔만. 뭐 여기서? 쟨 또 남자야? 저 진짜 이미지 좋아해요. 오, 이쁘다. 니네 거야? 어, 우리 과 얘긴 한데 잘 몰라. 내가 싫어하는 타입. 아! 쟤가 니네과 마돈나구나. 허, 마돈나. 쟤가 무슨 마돈나야. 니가 싫어하는 니보다 인기 있는 애일 거고. 니네과 마돈나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 쟤 인기 많지? 뭐, 남자들한테만. 이야, 청순하고 얌전하고 혼자 도도하고 남자한테 인기도 최고고 대신 친구는 하나도 없고. 죄송해요. 단호하고 게다가 사실은 막 상냥하기까지 죽인다. 와. 3초? 아무것도 아니야? 아, 오랜만에 일찍 왔는데 수업 왜나 들어가 볼까?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건 베르메르의 레이스 뜬 여자인데 고요하고 엄숙한 일상의 순간을 아주 섬세한 질감과 빛의 사용으로. 사랑은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영화 러브스토리의 대사. 난 아직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다. 10년 만에 러브스토리가 재개봉했다고 한다. 이번엔 꼭 영화를 보고 싶다. 가을이 깊어가는 미대 건물 앞 벤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다. 오늘은 어쩐지 이 자리가 조금 설렌다. 할머니는 늘 상처가 날 때면 침을 발라주시곤 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아픈 곳이 나았다. 난 이제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걸 안다. 할머니는
사람이 두 팔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었다. 나도 언젠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또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밤늦도록 난 일기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어린 왕자에서 내가 좋아했던 말은 길들인다는 말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 아는 건 아니고. 왜? 너 진짜 그 유명한 세라비 3인방 모른다는 거야? 응. 얘가? 일로 와봐봐. 너 잘 들어. 앉아봐. 먼저 아, 편지가 들어. DJ 이동근. 별명은 카사노바. 의대생이지 엄청 큰 병원집 아들. 잘생겼지, 능력있지, 성격까지 좋아서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는다더라. 두 번째는 김창모. 별명은 왕비인데 시골 깡촌에 형제 많은 집 출신이라 맨날 밥줄을 찾아다니는 고학생이지만 그 노래 부를 때만큼은 너무 멋져서 온갖 빈대마당이 용서된다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인아. 신비로운 외모에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비대생. 그야말로 킹카지. 셋 중엔 작사, 작곡을 담당하고 있고 그림도 몇 번이나 입상할 정도로 예술적인 사람이거든. 게다가 집안도 어마어마하대. 그 지방에선 저 선배네 그 집 땅을 밟지 않고서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래. 워낙 엄만 집안이라서 소문에 정혼자도 있대. 그래? 정말 정혼자가 있대? 없어요. 정혼자 없어요. 어떡해. 우리한테 왜 그런 거지? 정혼자가 없다고? 관심 있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아까 그 정훈자. 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쪽이 한 말 아닌 거 알아요. 네. 아, 저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요. 그럼 안으로 좀 더 들어와요. 혹시 좋아하세요? 비 좋아하세요? 아, 예, 좋아해요. 비를 보면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저도 부산에서 들려드립니다.
뭐하냐? 어, 왔어? 술 한잔 하자. 좋지. 어, 적곡하는 중이네? 그냥. 야, 좋다. 너 이거 빨리 작곡해라.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이거 부르면 되겠는데? 야, 쑥스럽게. 서인아, 너 솔직히 말해봐. 응? 너 그 3초, 저번에 말한 3초, 운명의 상대 말이야. 생긴 거지? 그래서 작곡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 정말? 우리가 진짜 친구긴 친구구나. 왜? 나도 생겼거든. 어? 3초. 정말? 저기요, 저 손에 피가. 어? 어? 잠시만요. 아, 실습하다가 좀 뵌 건데 괜찮아요? 여기요. 주세요. 그렇게 내 상처를 치료해 준 사람은 어릴 때 엄마 이후에 처음이었으니까. 엄마를 좀 닮았나? 어? 근데 이거 뭐 말리는 거야? 러브 스토리? 같이 보러 가려고? 야, 부럽다. 난 거절당했는데. 그래도 다음에 우연히 만나면 보자고 우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연히 만나야 되는데 참 고민이다. 같은 영화라니. 그 되게 신기하네. 러브 민스 네버 쏘리? 야, 근데 여자들 이 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 글쎄, 사랑은 진심이니까. 서로의 진심을 아니까 미안하단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어, 야, 내가 여자라면 무조건 널 좋아했을 거다. 내가 여자라면 무조건 넌 안 좋아했을 거다.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도서관 4층 시집 코너 구석자리. 안개꽃.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태엽시계와 슈베르트의 가곡. 아니, 넌 안 입던 양복도 입고. 아니, 어디에 가는데 도대체? 아니, 난 친구 아버지한테까지 허락받고 양복 빌려 왔는데 일단 가보자. 아니, 도대체 어디? 가자, 가자, 가자.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팅에 누가 나온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도 우연히 만나겠다고 했잖아. 같이 영화 보러 갈 거라고. 아, 그러니까 미팅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너하고 창모가 빠지면 되겠냐? 도와주라. 야, 일단 저쪽에 앉아. 저쪽에 앉아. 야, 와 이런 미리 새끼로. 야, 넌 알고 있었나? 이 자식 의생마을 여자를 숨겨놓고. 미안. 야,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야, 오늘 부탁한다. 어떤 여자냐?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 여자가? 나도 궁금하다. 얘는 몰라? 회장이랑 같은 과라 그러던데? 가정대? 회장이한테 미팅 해달라고 제가 맨날 며칠 사정사정 했거든. 아, 어떤 여자들이 나오려나. 돈 많고 명 짧은 여자가 이상형이라려면 어디 맞을까? 혹시... 아! 그 마돈나! 누구? 그 혜정이가 싫어하던 그 마돈나! 그 여자지! 그래서 혜정이가 처음에 그렇게 싫어했던 거지! 글쎄... 와보면 알아? 형대! 어, 혜정이! 늦은 거 아니지? 여기 우리 과 킹카드 납시였어. 도서관 가는 친구까지 납치해서 네 명 꽉꽉 채웠다. 이제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서인아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우연히 또 만나네요. 아, 우리 영화 보러 가야겠어요?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희 아버진 뭐 이름을 거론하자면 다 아시는 그런 회사의 오너시지만 뭐 굳이 저를 그런 포장된 모습으로 보실까 싶어서 거론 안 할게요, 일단. 무엇보다 제 영혼을 울리는 건 미술인데. 장래 희망은 화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상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윤희 양. 안녕하세요. 전 가정대 2학년 김윤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쁘다. 아, 아까 영화는 무슨 얘기야? 둘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아, 우리 예전에 한번 마주친 사이인데 다시 한번 우연히 만나면 같이 러브스토리 보기로 했었거든. 진짜? 아, 그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러브스토리 나도 같이 보러 가면 좋겠다. 나는 그 영화 전혀 보고 싶은 생각 안 들던데.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느니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거. 글쎄, 그 말 사랑은 진심이니까 서로 진심을 아니까 미안하단 말이 필요 없다는 거지. 아, 왜요? 아, 그렇구나 싶어서요. 감동받았구나? 뭐야? 둘이 벌써 통한 거야? 뭐야? 벌써 파티는 정해진 거야? 자, 이제 파트너를 정합시다. 남자들의 미끼들을 던져놨으니까 승려분들이 그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거요! 이나 씨 거 맞죠? 그거 빌려갔는데요. 누구요? 나도 흑이거든요.
자, 첫 번째 짝은 창모군과 인성냐. 뭐야? 야, 이대로 파트너 확정된 거야? 이건 악몽이야. 아, 다 들려요. 그럼 다음은 윤희 씨. 저는 아유, 이거 내 거네. 야, 우리 진짜 운명인가 봐요. 그녀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그녀는 태엽시계와 안개꽃과 생텍쥐베리, 슈베르트의 가곡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녀는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였다. 그 시절에 난 그녀 때문에 행복하고. 고마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그녀로 인해 슬펐다. 이나영이 누굴 싫어해? 이나영 요즘 모임도 잘 안 나오고 나도 맨날 일찍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혹시 윤희를 좀 피하는 것 같지 않니? 이나영이 윤희를 왜 피해? 글쎄요. 혹시 윤희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지 않니? 뭐? 그래서 불편해진 이나영이 윤희를 피한다. 말이 된다. 된다, 그치? 뭐? 내 생각엔 그래가지고. 어, 윤희야! 이거는 갈라졌으니까 안 쓰겠지? 난 네가 윤희 씨를 제일 잘 아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너랑 비슷한 것 같다니까? 네가 얘기한 건 다 좋아하잖아. 그 러브스토리도 좋아했고 안개꽃도 좋아했고.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러지 말고 이건 좀 내봐. 어? 이번 축제도 못 넘기면 쭉 이렇게 친구로 갈 것 같단 말이야. 응? 넘기지 말고 그냥 진심을 보여주면 되잖아. 야, 그러니까 그 진심이 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또 나한테 뭐 화났냐? 나 수업 들어간다. 뭔가가? 아, 원래 먹는 죽는 줄 대놓고 먹어야지. 사과. 훔쳐 먹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 누구세요? 요놈 잘 걸렸다. 왜 이러세요? 저 처음이거든요. 얘들아, 우리 어디 갈까? 나 같이 살펴봐야 돼. 수업 있어. 유니 너는? 나도. 그럼 나 먼저 간다. 얘들아, 어떡해? 너 6cm 넘어? 다 괜찮지? 응. 걸리는 줄 알았네. 하여튼 황인수
진짜 잔머리 못 말려. 그 노력으로 공부를 좀 하지. 걸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어? 택시! 동욱이 형은 어때? 동욱이 형이 너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알지? 부담 가지란 얘기는 아니지만 동욱이 형은 진심인 것 같더라. 그 말했을 때 좋았어. 사랑은 진심이라는 말. 그래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말. 러브 스토리?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서 좋았어. 다행이다. 응? 나 인숙이 말 듣고 긴장했잖아. 뭐? 혹시 진짜 이나영이랑 너랑 뭐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나 실은 이나영 좋아하거든. 이건 1급 비밀? 인숙이도 모르는 비밀이야. 유명한 화가 중에 자기 와이프만 그리는 화가가 있대. 인물로 안 그리냐고 하니까 이나영이 한 말이거든.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이나영은 사랑하는 사람만 그리겠지? 나 이나영이 꼭 내 그림을 그리게 만들 거야. 다 베낀 거야? 내 하늘을 오르라 진짜 부끄러움이 살라고 했는데 진짜. 가만. 진짜 다 속은 거 아니야? 저기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이에요? 막 이렇게 다 베끼고 하는 게 전통이에요? 네. 그럼 여자는요? 여자도 다 베껴요? 당연하죠. 무슨 모델인데. 진짜? 그럼 여자 이렇게 뭐 가슴 아니 그게 아니고 여자 홀대 베끼는 것도 다 그린다는 거야? 이나, 이나 임마도 누드 그림 그렸을까 아이가? 임마 이거 혼자 보려고. 어? 이거 유니 씨 아이가? 이나가 왜? 화났냐? 내가 왜? 알았어 임마. 네가 좋아하는 그 진심, 진심으로 대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못마땅했던 거지? 내가 상처 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뭘 아냐? 내가 다 아는데. 너 원래 내가 여자 만나는 방식 좋아하지 않잖아. 그치만 나도 이번엔 진심이니까 진짜 믿어주라. 응? 아, 그 여자 어떻게 됐어? 삼촌, 그 여자 다시 만났어? 그 여자 포기했어.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 뭐야? 야, 그래서 포기했어?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수가 없어. 싸우고 싶지도 않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부럽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진아 야, 너 또 쇼핑했구나? 야, 날씨도 좋은데 그냥 이대로 넷이 놀러 갈까? 진짜 어디로 가지? 나만 따라오면 돼. 저기 난 먼저 들어가 봐야 돼. 3시가. 이나영 정말이네? 뭐가? 이나영 윤희랑 있는 게 불편해? 어? 혜정아. 무슨 소리야? 아니 인숙이가 이나영이 윤희가 있으면 모임에 안 나오고 그런다잖아. 꼭 피하는 것처럼. 에이 말도 안 돼. 윤아가 윤희를 왜 피해? 안 그러냐? 저기 나도 이만 수업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가볼게요. 갈게. 야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설마 진짜 불편한 거야? 내가 왜 불편해. 동희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도 좋아.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산 안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쓰고 가면 돼요. 그럼. 친구 기다리지 말고 이거 쓰고 가요. 요즘 왜 안 나와요? 다들 기다리는데. 전 이나 씨가 저 때문에 자꾸 모임에 빠지는 거면 제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 소리래요. 그냥 좀 바빴을 뿐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왜 윤희 씨를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동욱이랑 잘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동욱 씨랑 저 아직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잘 지내요. 축제 때 꼭 와요. 그때 봐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만 달라지면 우리 모두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 사귄 여자들하고 윤희가 어떻게 달라? 큐피트의 화살을 쏴라. 오늘 분위기도 좋고 그냥 확 고백해버리려고. 상처받기 싫은 핑계. 그런 것 때문에 말 못하는 건 그냥 핑계 아니냐고. 시간 괜찮아요? 도움이 좀 필요해서. 나하고 시작하자. 이나영은 사랑하는 사람만 그리겠지? 그 그림들 별뜻 없어요. 나한텐 그냥 풍경이에요.